드십시오. 드셔야 가서 진술하실 거 아닙니까? 범행 동기는 뭔지,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공범인지,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 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져보려면 식사하시고 힘내셔야죠. 저는요, 교수님이 하신 행동 이해 못합니다. 아니, 안 합니다. 교수님이 암만 그 돈 벌어서 경찰을 도왔대도 공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니까요. 그러니까 경찰을 지키려고 그런 거라 말하지 마십시오. 당신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단을 쫓다가 김은주라는 경찰이 죽었으니까. 그게 정의라고 속은 박철진 경위는 지금 감방에 있고, 죄값 다 치르고 나온 고독배는 당신 때문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, 결국 당신이 한정식 같은 부패 경찰을 만들었던 건 변함없으니까. 그러니까 그 개같은 신념 지키겠다고 한 행동이라고 말하지 마시란 말입니다. 두 번 다시. 내가 다 미안합니다. 사과는 제가 아니라 법 앞에서, 애들 앞에서 하십시오.